우리가 특정 선발한데 좀 약하니까 올해는 좀 깨보자. 영어부터. 예, 깨워. 하나 둘 셋. 하이. Thank you.
Thank you.
나중에 철원이랑 좀 많이 좀 이것 좀 많이 해주러. 그렇게 짱 있어야 돼. 네. Shit, I need water. Hey, your headphones. 저희 후배들 거 다 막아주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타자랑 승부했던 것 같아요. 뭐 삼진 잡는다는 생각보다 그냥 좀 맞춰 잡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운 좋게 또 투스트라이크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욕심을 좀 내봤는데 근데 그게 한가운데로 몰렸어요. 범타로 몰려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.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좀 정말 잘했지만 좀 아쉽다. 네. 그래도 이겼으니까 장땡이다. 어제 오늘 진짜 좋은 게임 했는데 저희가 KT한테 좀 약했는데 또 특히 좀 계속 약했던 고영표 선수 상대로 좀 좋은 게임을 한 것 같지만 우리 투수들이 오늘 게임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기가 저희가 또 많이 이기고 더 강팀이 되려면 이런 경기는 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잘하고 고생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. 수업까지 잘 다 봤는데 투쓰리에서 거기서 승부를 봤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본 게 이제 좀 스노우볼 굴러간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 진짜 이겨서 다행이고 다음부터 그런 상황에는 다시 집중해서 움직이겠습니다. 저도 처음 올라갔을 때 3구 3진으로 잘 잡았는데 주자 한 명 나가고 조금 급해졌던 것 같은 게 좀 아쉬워서 좀 더 다음에는 그런 상황 생겼을 때 차분하게 자기 공 던지려는 게 1번인 것 같고 좀 자기 공을 못 던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고 주자 나갔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아. 이기긴 했는데 일단 이긴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결과에서 이제 좀 저 때문에 불안점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. 오늘처럼 이제 홈런 맞고 나서 좀 이후에 저 스스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면 저 자신 있게 던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비가 오면 이제 뭐 하루 휴식한다고 생각하고 또 잠실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승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